이 팀장의 최저가 프로.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만택에서 판매하는 480 트럭을 두 대를 구매했었습니다. 16년도에. 그래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엔진까지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엔진도 한 여러 차례 깨졌고요. 그래서 엔진 교환까지도 받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고 이런 걸 알아서 본사 측에 이제 많이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와 똑같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전국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 100여 분 됩니다. 100명, 정확하게 100명 됐고, 이 100명이 뜻을 같이 해서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을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피해자분들하고의 모든 대표를 맡고 있는 전 부산에 거주한 김영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완전히 이 고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게 왜냐면은 3년 45만 보증기간이 네.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수리 거부하냐면은 네. 운전자가 엔진 오일 교환을 안 했다. 오일 교환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네. 그럼 엔진 오일 교환 정비한 이력을 보자. 네. 그럼 얘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 교환이 1년 또는 10만 킬로라고 해서 자기들 차를 팔아놓고서는 네, 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엔진 오일 6만에 갈았는데도 네. 시동 거는 시간이 오버했네 어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또 3년 45만 이후라 하더라도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이거는 결함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타브랜드사에서도 네. 엔진에 피스톤에 빵꾸만 나도 이건 결함이다. 10년 된 차도 지금 무상 수리해주고 있어요. 자기네 자발적으로 국토부 조사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거는 구멍 날 수 없는 없어야 된다. 구멍 나는 건 문제가 있다. 10년 지난 차도 지금 자발적으로 엔진 수리를 해주는데 만트럭은 안 해줍니다. 만트럭은 우리가 보증 기간 내라 하더라도 네. 엔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우리가 보증해서 보증 수리해 보장해 준거 수리를 받으려고 하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멱살 잡고 싸워야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렇게 힘듭니다. 만트럭은 차만 팔았지 거기에 차 파는 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기들을 보장해 주는 부분 AS 힘듭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이제 리콜 관련해 갖고 뭐 조만간 이제 리콜이 뭐 시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2018년도에 국토부에 신고했던 네. 엔진 헤드에서 네. 원인 미상 자꾸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네. 크랙이 발생되고 이렇게 밸브들이 깨져요. 예예. 예. 밸브들이 깨지는 거에서 이걸 2018년도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18년부터 네. 정식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네. 그 정식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식 조사 끝났고 네. 만트럭 측에서 여기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라고 통보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또 엔진의 이제 냉각수 부분 보면은 네. 저기 분홍색 색깔 보이시죠? 예예. 예. 저게 저희 원액 부동액 원액이에요. 예예. 예. 저 색깔은 네. 3년을 쓰든 4년을 쓰든 변색이 안 돼야 돼요. 저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똥물 색깔이 나와요. 옆에 사진이 이것처럼 네. 네. 부동액이 이렇게 똥물이 돼요. 이게 원인이 밝혀진 게 무엇이었냐면은 네. 엔진 프리 리타더가 저겁니다. 저건데 네. 저거에 의한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네. 냉각수가 변색이 된다라고 해서 리콜을 됐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네. 고객 통지문을 저희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거 받은 사실이 없어요. 받은 사실이 없는데 만트럭 측에서는 지금 보냈다고 하던가요? 만트럭 측에서 보냈다고 하죠. 네. 근데 국토부에서도 이걸 조사했어요 이번에요. 네. 근데 다시 재발송해라 니들. 재발송 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토부에서도 이제 차주분들께서 이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한 거네요? 10% 인정했다네요. 10%만 인정했다. 10명 중에 1명 받았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건 이제 만트럭 이제 국토부에서 네. 만트럭 봐주기식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1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저희 100명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100명에서 받은 사람이 없는데 네. 어떻게 그걸 받았다라고 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만트럭 측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10%만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 90%는 안 보낸 걸로 할 테니 다시 재발송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네. 이거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으니 리콜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를 가져가서 수리를 이 문제가 발생돼서 수리를 가져가면 센터에서라도 이거 이런 리콜 됐으니까 이건 무상 수리해줍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센터에서도 리콜 된 사실을 본사에서 센터들한테 지시를 내리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센터들도. 그러니까 유상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뭐 돈을 내고 일반 수리를 한 돈 받고 수리해 주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만트럭이 2019년 6월부터 케어 예. 7이라는 것으로 판매를 한 상품이 있습니다. 유상 상품이. 예, 예. 이것과 리콜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만트럭에 알리지 않고 이걸 네. 유상 상품으로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만트럭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뭐 시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세일즈로 다른 고객한테 차를 판매하는 용도로 썼다. 아니요. 차를 이제 구매한 사람들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네. 이거를 이제 돈을 이만큼에 대한 상품을 누가 이렇게 고쳐 주는 상품을 팔 테니 니들 돈 내라.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고쳐 줄게.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되고 고쳐 줄게. 그 이전에 차를 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내용 자체를 몰랐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리콜 통지문을 이런 걸 받았다라면 네. 이걸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천만 원, 천만 원씩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왜? 리콜인데. 저게 천만 원인가요? 그게 뭐 케어 싸게는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네.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출고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니까. 그 아까 엔진 저거 교체하는데 3,5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걸. 그렇죠. 이거를 가입한 사람은 엔진 깨지면 자기들이 고쳐주겠다. 근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돈 내라. 아이고. 근데 이거는 리콜인데 네. 일단 냉각수 변색되고 네. 침전문 발생되고 엔진 녹나는 문제 네. 리콜인데 네. 우리가 돈 내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냉각수 다 냉각수예요. 냉각수 누수, 냉각수 변색, 냉각수 뭐 전부 다 냉각수예요. 그러니까 만트럭이 이거 가지고 완전 케어세포 둔갑이 시켜서 고객들한테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국토를 조사를 했는데 네. 자기들도 비공식적으로 이건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낼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이걸 형사고발 했거든요. 그때 형사고발 했으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으니 네. 우리는 입장 낼 수는 없다. 공식 입장 못 낸다. 형사고발을 언제 진행하셨는지요? 저희가 금년 3월 25일날 정식으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네.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네. 저희도 몰랐어요. 이것도 네. 국토부 가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도대체 네. 가져갔고 리콜 내는 내용이 뭐냐 네. 우리 좀 알자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통지문을 받아오고 또 리콜 시행계획서를 또 열람을 시켜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놀라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 케어세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2019년 4월 15일 날 만트럭하고 네. 1차전 소송했을 때 예.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네. 합의를 할 때, 합의하기 전에 이거를 2월 27일 이걸 우리한테 보여줬다면 우리가 저런 똑같은 케어세븐과 똑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네. 우리가 현재 엔진 내 캐비테이션으로 문제 녹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을 보장해달라, 보증수리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네. 이걸 리콜 통지문을 저희가 받았다라면 이런 걸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사인한 거. 심지어 부서가 사인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 만트럭이 엔진 블럭에 지금 침전물이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네, 녹물. 네. 수리 안 해줘요. 여기 수명구. 수리 안 해줘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엔진 블럭에 뛰어난 침전물들이에요. 완전 이렇게 그냥 막 두껍게 해서 발생됐습니다. 엔진 전체에. 이게 지금. 엔진 냉각수가 지나가는 자리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엔진들이 차들이 운행하다가 네. 이게 어디 가서 막혀버리면 엔진 뭐 냉각수 계통이 터지든가 네. 뭐 나바우스가 막 냉각수 호스가 터지고 뭐 엔진이 어디서 막 누수되고 터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차들이. 그런데 만트럭이 지금 여기서 이 차 문제 많은 차들에 대한 해결할 생각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여기서 신차만 팔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다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네. 천대 중에, 네. 아니 하다못해 백대 중에 한 대만 일어나는 차들, 증상들이다라면 일반적인 고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백대 중에 50대, 80대, 90대, 모든 차들이 다 일어난다면 이건 결함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결함이죠. 근데 만트럭은 이걸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오일 세퍼레이터, 네.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겁니다. 네네. 이 문제로 작년에 2020년 4월 20일 만트럭 본사 측 대표들 7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이거 결함이다 당신들.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 70년 동안 오일 트러블로 엔진이 깨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너희 차들은 지금 이걸 다 깨지고 있다 엔진들. 했더니 처음에 아니다라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기술자가 우리 면담 때 참석했던 기술자가 자기 따름 나름대로의 기술 자랑을 한다고 막 떠벌리다가 실수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발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지금 엔진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저희한테 했던 뭐냐면요, 저희 1차 소송 합의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상 보증 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만 받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차로 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당신들의 대책을 내놔라. 그때 한 달 시간을 달라 하더라고요. 한 달 시간을 줬더니 아 우리 차 정상인데 왜 사람들 억지 주장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길바닥에 싸움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1차 합의한 것도 저희가 이것도 파기하고 당신들하고 왜냐 이거는 너희들이 속였던 것이고 새롭게 지금 엔진 깨지는 문제가 밝혀졌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냐. 야. 그래서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 조사 끝났고 이것도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이것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조사하는데 밝혀내 원인 밝혀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트럭에 이제 도저히 이제 뭐랄까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오니까 이제서야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된. 그러니까 만트럭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신차 판매하는 차량들 껍데기만 바꾸면 뭐래요. 알맹이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고압 인터쿨러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이건 열교환기 역할하는 겁니다. 네. 열교환기 보면은 침전물로 인해서 지금 다 파괴가 있어요. 코어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문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다섯 여섯 가지가 넘어가네요. 엄청 많습니다. 엔진 자체 통째로는 네. 답이 없어요. 엔진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만들어가. 근데 하나같이 엔진 주요 부속 품목이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이제 무상 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만트럭에서는 그냥 그걸 무조건 외면하고 있고. 무조건 외면하고 있어요. 무조건 아 당연한 증상이다. 저희가 오일 트랩을 처음에 만트럭 본사 측에 알린 게 2020년 네. 3월 20일경에 알렸습니다. 3월 15일에서 20일경에 네. 본사 측에 유선으로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지금 오일 트랩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기술자라고 하는 담당 기술자 담당이라는 사람이 하는 대답이 3년에 45만 원에 깨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일 트랩이라는 거는 오일 세포에트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패치테까지 쓰는 부품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엔진 내 녹문제 발생될 때 네. 이때도 우리가 제가 알려졌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했던 게 뭐냐, 새 차 안에서 녹나는 겁니다. 아니 새 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엔진 안에가 녹이나 하냐. 이게 이 사람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S 자체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문제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 2, 3년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만트럭의 민사 소송을 작년에 2019년 네. 8월 20일부로 다시 2차전, 2차전으로 해가지고 소송,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15가지의 결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명시했거든요. 예. 너무나 많아서 하자, 결함, 니콜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의 운행이 하기 너무 힘들다, 생계하기 유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렇죠. 영업용 차량이면 한 달 30일 중에 1일 빼면 25일이라고 25일 중에서 비와서 뭐 아니면 몸이 아파서 쉬는 거에서 최소 20일은 일해야 되는데 차량 수리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달에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15일, 10일에서 15일. 이 냉각수 문제 가지고 차를 한번 들어가면요 기본 3일에서 5일 사이에 채워놔야 돼요. 그럼 벌써 10일 까먹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저희들이. 그 와중에도 계속 할부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할부금은 나가고 만트럭 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 규정 내에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운유비를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엔진 한번 깨지면 한 달간 영업을 못해. 차 세워놔야 돼. 한 달간. 네. 딱 수리하는데 한 달 걸려요. 네. 그런데 만트럭은 그 한 달 동안 저희 한 달 할부금에 300에서 400 정도 나가는데 만트럭에서는 없다. 우리 못 줍니다. 회사 규정에 너희들 엔진에 문제가 발생돼서 운유비 지급되는 걸로 돼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근데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 보면은 엔진으로 인해서 엔진이 깨졌다. 그럼 최대한 더 빨리 차를 수리해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운행을 못한 거에 대한 운유비를 지급을 해줘요. 왜 할부금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만트럭은 없어요. 오히려 차주들한테 각서를 받아요. 운유비 어떤 각서요? 운유비 요청하지 않는다. 뭐 이걸 갖다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는다. 타인들한테 알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받아요. 각서를. 그만큼 이 만트럭 안에서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빵점인 회사들이에요.
지금 만트럭이 판매 2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판매 2위에는 굉장히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실적으로 차에 대한 성능을 가든가 차의 결함이라든가 차 자체만 가지고 판매 2위를 못 해요. 네. 근데 왜 판매 2위를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저 차 하나가 차값이 지금 3억이라 치면 네. 3억이라 치면 DC라는 평목 DC라는 이유로 거의 1억이 DC를 해줘요. 네, 네. 그럼 1억이면은 저 차주 입장에서는 남바 달고 취득세 취등록세 내고 보험 들고 뭐 보강할 거 보강하고 다 해도 돈이 남아요. 2, 3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 꽂혀요. 네. 그러니까 돈 한 푼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네. 차가 출고되고 내 주머니에 2, 3천만 원이 꽂혀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는 건데 네. 하다못해 여기는 200호 같은 걸 내가 산다 해도 네. 내 주머니에 2, 3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만 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많더라고 내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없어도 내 주머니 2, 3천만 꽂히면서 차를 받아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니까 네. 차도 주고 그러니까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1, 2년 운행하다가 이런 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차 운행을 못하니까 신용불 이제 차보금 못 내고 하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서 지금 만트록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발생되는 빈도가 굉장히 큽니다.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 발생 빈도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만트록만이 유일하게 많습니다. 지금 저기 좋은 예로 네. 저희가 신차를 살 때 만트럭에서 네. 우리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 네. 1년에 10만 킬로 내에 엔진 오일을 갈면 된다. 네. 그 녹음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 전체 녹음도 있어요. 만트럭 본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1년 안에 10만 킬로만 10만 킬로 안에만. 네. 차주들한테 신차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네. 우리 차 살 때.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8만까지 떨어지더만 지금 6만이에요. 1년에 6만. 10만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1년에 6만까지 떨어진 거죠. 네, 제가 추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만트럭 측에서는 우리 신차 구매 계약자한테 이제 차를 출고하길 때 4시간의 신차 출고 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시청각 교육과 차량의 각부 기능인 설명을 네. 해주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엔진 오일 교환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6년 17년 당시는 1년에 한 번 또는 10만 킬로에 한 번을 갈면 됩니다.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들이 막 깨지고 있으니까 엔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전체 차량에서 단 한 대도 빠지지 않고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객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10만 킬로 타던 거를 갖다가 6만 킬로 8개월 6개월을 줄여놓은 거예요. 아 기간도 줄였나요? 줄여놨어요. 프로그램으로. 그전에는 1년에 1년마다 딱 뜨게끔 해놨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운행하면 한 6개월 6개월 7개월 내면 딱 떠요. 그리고 운행 키로수도 그전에 옛날 예전 같으면 10만 1년 내에 내가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10만을 더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키로 전 가까워지면 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딱 6만 키로 정도 가면 딱 뜨든가 아니면 한 8개월 정도 되면 6, 7, 8 정도 되면 딱 떠요. 그러니까 사용 주기를 많이 줄여놓은 거죠. 40% 정도를 그죠, 줄여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줄여놨으면 고객들한테 그걸 왜 줄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일 교환 값은 그대로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일 교환 주기를 딱 자기네는 5만, 4만 5천 딱 중여놓고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또는 4만 5만에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오일 교환 값을 갖다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만트럭은 타사에 비해서도 두 배로 비싸요. 자기네 뭐 식물성 엔진 오일이다? 아닙니다. 식물성 오일도 아닌 것이 그냥 폭리예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 본 게 뭐냐면 만트럭에서 지금 자기들 순정 부품이라 순정 엔진 오일이라고 판매하는 엔진 오일 네. 이게 우리나라한테서는 한 40m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우리한테 한 60만 원도 나와요. 네. 오일값만 네. 이거를 한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얼마냐 니네 순정품 얼마냐 M3677 네. 모델 똑같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 야 반값이야 반값 이 15만 원 20만 원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관세까지 다 물어가지고 가격이에요. 관세가 100%네요 그럼. 네. 100%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데 2.5배 폭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배. 더군다나 국내에서 엔진 오일은 국내 한국 셀 코리아에서 제조하는 국산 엔진 오일이에요. 더 싸죠. 그렇죠. 더 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네. 엔진 1리터에 거의 18,000원 16,000원권을 받고 있어요. 아... 완전 몇 배의 폭리를 받고 있는 거죠. 엔진 오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고객들한테 알리지 않고 오일 교환 주기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만큼 40%의 운행 기간을 줄였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인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똑같은 엔진 오일이 어떻게 유럽에서는 40리터 기준에 15만원, 20만원밖에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5, 60만원씩을 하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거다 너희들. 가격이나 차를 이거. 저렴하게 팔아놓고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금액을 올려갖고 받겠다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의 그 소모품으로 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추세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가격을 다운시키고 소프트웨어 이제 소모품 같은 거는 가격을 올리는 게 맞는데 하지만 글로벌 회사라면은 똑같이 유럽에서 판매하는 게 리터당 1,000원이면 한국에서도 1,000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으로. 근데 유럽에서 1,000원짜리가 한국에서 5,000원에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만트럭에서는 저희들이 2차전 소송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1차전 때 네. 부재소 합의한 사실도 없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우리가 2차 소송 걸면은 네. 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이걸 한 대여섯 번 보냈어요. 협박 내용 증명서요. 가만 안 두겠다라는 내용에. 그러니까 만트럭에서는 도덕 윤리적으로 기본이 안 된 회사들입니다. 서너 번 보내줘야지 저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오는데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와요. 저 문서하고 내용도 저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참고 자료로 저희가 또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엔진 블록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렇게 발생해서 이거에 대해서 네. 수리를 해달라. 아 일주일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이래요. 이거를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동안 차 세워놨다가 그냥 차 출고했습니다. 결국은 며칠 있다가 차 운행하다 차 터져 엔진 냉각 수기통이 다 터져버렸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게 만트럭입니다. 이런 게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해갖고 한번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따로 해볼게요. 예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 팀장의 최저가 프로.